뭐 수없이 생각을 해봐도 답이 없다가 나중에 생각해보니 아하 이게 법률적인 거니까 예. 김건희가 법률가는 아니니까 아하. 누구한테 그 법률적인 자문을 받을 것인데 예. 그럼 내가 누가 생각해도 그 윤석열이한테 받는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예, 안 하거든 윤석열도 법을 잘 모르니까요. 아예 거기 뭐뭐 뭐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예. 그거는 뭐 김건희가 직접 말했잖아요 그 바보라고 예. 그러니까 그 바보한테 뭐 물어보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요. 이제 그러면 이제 지피는 사람이 김건희한테 감히 그럼 뭐 평검사나 뭐 밑에 부장검사나 이런 사람들이 뭐 법률 자문을 하겠어요? 아. 그거 근방도 못 가지. 그 현대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서울대 가가지고 그렇게 소년 급제를 했다는 그 사람 말이군요. 아, 그렇죠. 그런데 그 예. 사람뿐이잖아요. 그러면 기소 여부의 판단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직접 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나는 아하. 생각하거든요. 본인이 옛날 뭐 치부가 드러나는 그런 문제가 생길 것인데도 불구하고 했다는 것은 예. 그 누군가의 그 의견을 물어보고 자기는 법에 대해서는 그 법정에 뭐 서가지고 재판받고 뭐 이런 거 복잡한 걸 김건희는 겪은 바 없으니까 예. 누군가한테 물어봤는데 그 자문해 준 사람이 그뭐 지금 거기 김건희를 아무나 만나고 할 만한 그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? 대한민국 별로 없거든요. 그렇죠. 예. 그래서 볼 때는 지금은 이건 검찰이 이제 공소를 했는 거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이제 검찰공화국인데 예. 검찰공화국이고 지금 뭐 제일 꼭대기가 누굽니까? 검찰을 컨트롤할 수 있고, 아, 예. 검찰을 컨트롤할 수 있고 기소 여부나 뭐 이런 것 등등을 자기 갖다가 마음대로 할수 지금 있다고 아 하는, 가는 사람. 응. 그 사람의 가능성이 많다. 그러니까.